안녕하세요, 박과장입니다. 오늘은 집안에서 재밌게 돈 버는 법을 가져와 봤어요. 쉽게 접할 수 있기에 누구든 어렵지 않을 겁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바로 토큰 이코노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흔히 토큰이라고 들어보셨죠? 옛날에 버스 탈 때 현금 대신 지불하던 토큰이요. 같은 개념입니다. 쉽게 말해서 부모님 생신 때 드렸던 안마 쿠폰처럼 화폐나 상품의 기능을 대신하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토큰을 활용한 경제 생태계 활동이나 공간을 토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토큰 이코노미를 이용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?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홈 트레이닝을 통한 방법인데요. 한 업체에서 게임처럼 운동을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. 온라인상의 사람들과 가상 대결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카페, 베이커리, 편의점, 문화생활,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적립금도 챙길 수 있는 것이죠. 두 번째로 게임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. 메타버스를 이용한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제작 및 매매, 가상화폐나 현금으로도 교환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죠. 관련 게임으로 디센트럴랜드에서는 게임 화폐를 이용해 예술품 또는 NFT를 거래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또한 더 샌드박스에서는 아이템 및 토지 등을 만들어 사고팔 수 있으며 엑시 인피니티에서는 포켓몬처럼 캐릭터를 키우고 교배시켜서 매매, 현금화할 수 있다는데요. 게임을 즐기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평소에 운동, 시습관 등 힘든 목표를 달성했을 시 돈을 받을 수 있는 습관 형성의 챌린저스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취향에 맞게 플랫폼을 선택하여 이용해보세요. 오늘은 쉽게 돈 벌 수 있는 토큰 이코노미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아직 큰 돈을 벌기에는 부족함이 많지만 게임이나 운동을 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부분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주목해볼 만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정보 가지고 올게요. 지금까지 박과장이었습니다.